안녕하세요. 화가 나스미입니다. 제가 어저께 이거 공작 그리는 거 쉽고, 기르는 거 쉽고, 많이 울지도 않고, 닭보다 편하다 했는데, 다 취소. 그거 아마 공작들이 들은, 어제 유튜브 제거 공작들이 본것 같아. 아침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오는데, 잠 하나도 못 잤어요. 동네 사람들 깨서 화낼까봐 6시 반에 공작 올때 닭장에 가, 잠옷 입고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조용히 하라고. 제가 가면 딱 조용해요. 나와서 놀, 다시 와서 방에 가서 딱 누우면 또막 울고. 근데 공작이 8마리가 한꺼번에 우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도 마요. 공작이 우면 또 닭도 따라서 울죠. 지금 집에 있는 닭장에서 기르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다 따닥따닥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엄청 욕했겠죠, 속으로. 근데 이제 민원 넣으면 끝이거든요. 민원 넣으면 못 기르잖아요. 이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? 그러면 이제 공작을 어떻게 할까? 원래는 공작을 저기 작업실 있는데 밭에서 길렀어요. 닭장을 크게 만들어서. 돈도 많이 들여서 크게 만들었는데, 거기 이제 밤에 사람이 없으니까 닭 훔쳐가는 거예요. 닭을 훔쳐가더라고. 3일 동안 계속 훔쳐가서 불안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왔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시끄러워가지고. 아, 그리고 잠 하나도 못 자고. 진짜 큰일이, 이제 민원 들어가면 어떡할 것인가.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방법을 찾아야죠. 그래서 오늘 저기 가평에 가서 엄청 좀 여기보다 넓은데 옆에 농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 이제 소농장이니까 공작이 울어도 뭐 자기들 소도 울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거기 어떤가 하고 한번 구경 갔다 왔는데 모르겠어요. 좀 멀어가지고 집에서. 어쨌든 공작 키우기 쉽고 보다 편하다. 한번 키워봐라. 이렇게 말한 거 취소합니다.